자, 이제 뭐할 거냐면요. 네. 자, 할일 수정.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할일 추가가 나오면 안 되죠? 자, 일단 상단 바를 조정해 보겠습니다. 저는 좌측을 없앨 거예요. 그러면 해피노트가 일단 좌측으로 오고요. 네. 메인일 때로 볼게요. 그러니까 메인일 때는 할일 추가가 나옵니다. 다음에 메인이 아닐 때는 다음에 할래요. 요 말이 나오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할일 추가 다음에 할래요.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화면이 좁을 수 있으니까.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정으로 내가 들어갔어요. 와, 이게 지금 너비가 몇이죠? 세상에는 320짜리 폰도 있기 때문에. 수정을 눌러서, 네, 여기서 다음에 할래요. 이렇게 누르고. 그 다음에, 뭐가 있을까요? 네. 상단 바를, 네. 할일 수정과 할일 추가 페이지에 맞게, 수정을 했습니다.